네, 이번에는 갑사 사적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사 사적비 후면에 보면은 주룡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선 주룡이 분파를 해서 좌우, 비석 기준입니다. 사적비 기준. 좌우로 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암이지만 살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석 기준으로. 좌우 살을 멈춰선 중에서 좌우 살을 둘러 치고 그 정중에 이렇게 정중에 보시면 이렇게 비석을 감당할 만한 적당한 크기의 돌을 이렇게 정중에 배치했습니다. 비석 후면 근본돌 말하는 겁니다. 멈춰선 중이 좌우로 분파해서 살을 만들고 정중으로 근본돌 하나를 굴려서 정중에 이렇게 멈춰 세우고 그 하단으로 적당한 크기의 너럭을 너럭 바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너럭 바위를 받침돌 삼아 이렇게 갑사 사적비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갑사 사적비가 너럭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후면으로 이렇게 금분돌도 계시는데 금분돌 후면으로 이렇게 더 관찰하다 보면 이 근본이 있게 한 주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룡이 주룡도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좀 높다 싶은 큰 주암이 이렇게 근본돌을 굴려서 좌우 사 정중에 이렇게 돌려 세워놓고 그 앞에 너럭바위를 놨다. 그곳에 사적비 고사에 있다. 이런 면으로 보아 최적화된 장소다. 이 비석이 위치해 있는 곳이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옛날 선배들은 알았구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 너럭 위에 사적비를 세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선배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사적비 앞으로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이렇게 당판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웠을 것 같다라는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멀리서 한번 보이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근본용이 내려오다가 멈춰 섰고 멈춰선 중에서 좌우로 소박하게 이 비석을 감쌀 수 있을 만큼의 살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렇게 비석을 감쌀 수 있을 만큼의 살을 펼쳤어요. 좌우로 그 정중에 돌을 하나 돌려서 근본돌로 삼고 근본돌 앞에 너럭을 펼쳐서 받침돌로 삼은 그곳에 비가 서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갑사 사적비의 구조인데 아주 절묘한 자리에 세워졌다. 그 부분을 선배들은 알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립니다.